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컴백을 앞둔 블랙핑크가 짧지만 강렬한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어제 블랙핑크는 선공개 타이틀곡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9초 분량으로 짧은 영상이지만 웅장하고 화려한 스케일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고대 신전을 떠올리게 하는 어두운 공간 속 멤버들의 실루엣이 드러나면서 오묘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히트곡 Kids Love 등의 프로듀싱을 맡은 작곡가 테디 씨가 참여해 완성도를 높인 이번 신곡은 내일 오후 6시에 공개됩니다. 1시간 전인 5시부터는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 카운트다운 라이브도 진행하는데요. 이번 컴백 무대는 미국 NBC 지미 필런 쇼를 통해 최초로 공개됩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여러 연예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와 기념에 뜻을 모았습니다. 육군 창작 뮤지컬 귀환의 출연진이자 현역으로 복무 중인 엑소의 디오, 시우민 씨와 FT 아일랜드의 이용기 씨가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2,609명의 국군 전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건데요. 세 사람은 이들을 상징하는 태극기 배지를 달고 호국 영웅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우 박하선 씨도 특별한 캠페인에 참여했는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SNS를 통해 6.25 전쟁 당시 간호장교를 활약한 오금손 대위를 알리는 데 함께했습니다. 얼마 전 영화 반도의 제작 발표회 뒤 배우 강동원 씨의 외모가 달라졌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 강동원 씨가 아주 쿨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유난히 사진이 좀 안 나오기도 했고 좀 되게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기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최근 강동원 씨는 유튜브 라이브에 깜짝 등장해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특별한 예고도 없이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2,000명의 팬들이 몰렸는데요. 화보 촬영 후 이어진 라이브 인터뷰에선 최근 외모 논란을 불러온 반도의 제작 발표의 사진을 언급했습니다. 자신도 사진이 잘 안 나와 놀랐다는데요. 그날 얼굴이 붓고 컨디션도 좋지 않았다면서 이제 나이도 마흔인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동원 씨는 SBS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 등 예능에도 등장할 예정인데요. 예능인 줄 모르고 출연했다면서 평소 인터뷰하던 것과 똑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데뷔 후 첫 미니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마무의 화사 씨가 허리를 다쳐 활동을 잠시 쉬게 됐습니다. 화사 씨는 솔로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마리아 안무를 연습하다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는데요.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당분간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로 회복 상태를 보면서 스케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어제 출연하라고 했던 온라인 K컬처 페스티벌 K콘택트 2020 서머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9일 공개되는 신곡 마리아는 화사 씨의 자작곡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이서진 씨와 가수 아이유 씨가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는데요. 연애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면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코로나19 기부 행렬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성실한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